해도 안 떴어.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탑승 수속도 진짜 간단해서 좋아요. 이제 갑시다. 아, 너무 좋다. 아,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예쁘다. 여기 계단이야, 근데. 어, 이건 무슨 꽃이야? 되게 예쁘다, 그치? 라바꽃. 라바꽃? 바닷가로 가자. 오메기 떡. 바닷가. 바다. 맛있다. 내려가자. 옛날 그대로다. 어. 제주도에 오징어 먹으러 왔어? 오메기 떡 맛있다. 용 얘기를 해야지. 맞아 맞아. 어. 볼케이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왔지. 아니 마그마를 눌렀다가 근데 걔네들이 마그마가 환해서 나온 거. 마그마가 환해서 나왔어? 소화는 그렇고. 반대편으로 올라왔어요. 오, 엄청 가까이 보인다. 김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거 이렇게요. 하나씩이요? 네. 아까 오징어 하나씩 나왔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진짜 물감 풀어놓은 것 같다.
알았어? 조심해. 아이고, 괜찮아. 여기 되게 구조가 특이하다. 우리 빵 3개 샀어? 어. 됐어? 어, 추워. 맛있어. 오, that guy's big. 좋다. 추운 거 빼고. 자기가 혼자 빵 사러 간다 그러더니 손이 안 닿아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불안해. 휴지가 휴지 포기.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다 왔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십시오. 야! 2층이야. 되게 동남아 리조트 같아. 공간이 여유로워서 좋다. 들어오세요. 와! 저것 봐!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와, 예술작품, 예술작품. 어? 이쪽으로 침대랑. 침대가 왜 대왕 침대? 어, 대왕 침대야. 이게 테이블이랑 TV가 두 대가 이렇게 있네요. 방 하나가 굉장히 커서 거실이랑 침실이랑 따로 구분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공간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만든 것 같아요. 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엄마 이거 봐. 텔레비까지 있어. 멜시텔. 어, 저기 등대도 보인다. 오, 이쪽에 세면대 앞으로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옷장이 굉장히 커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런드리백이랑 구두솔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금고도 있어요. 세면대가 이렇게 둘로 되어 있어서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욕실이 진짜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해외여행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장실이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욕실 쪽은 이렇게 도어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꺾어서 거실 방향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잘 지켜질 것 같아요. 네스프레소 캡슐까지 골고루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음료 같은 거 사와서 마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일회용품은 구입해야 돼요. 이 아래에는 전기 포트랑 아이스 버킷 들어있어요. 여기 프론트에 먼저 우리 방 번호 얘기해야 돼. 바람이 좀 세다. 응. 와! 근데 온수풀이야. 지하에 주차장이 바로 이어져요. 진짜 어디 괌이나 하와이 이런 데 놀러 온것 같아.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엄청 막 음식점이 다 모여있네. 맛있겠다. 물놀이하고 딱인데? 이 나무가 되게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분위기를 확 살려주는데? 60m 떨어진 또다. 뭐 먹을 거야? 샐러드 좀 줄까? 오. 딸기 주스 맛있겠다. 같은 얼굴이네. 눈부터 먹을 거야? 되기 싫어. 찐빵을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여기서 이 풍경만 봐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고마워. 입장 순서가 있어. 어? 일본어. 아니야. 진짜 예쁘다, 여기. 그러네. 테이블이 있네. 파인애플 같아. 근데 이거 만지면 손 아파. 응, 만지면 안 돼. 여기 가시 있을 수도 있잖아. 나는 6월에도 오고 7월에도 와야겠는데. 라벤더가 열심히 자라고 있어. 6월 달에 오면 된대. 나 이거 읽을 수 있어. 읽어봐. 너무 예쁘다. 바람 부니까 딸랑딸랑 움직여. 야, 여기서 한 시간 기다린다고? 안 돼. 단거무시 크로스. 먹으면 안 돼. 구멍 있어? 제주에서만 자라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시 봐. 빨리 할 수 있어. 아, 나갔다 와서 또 이 풍경을 보니까 엄청 기분이 좋아요. 여기 해비치는 호텔이랑 리조트랑 같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만한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서둘러서 호텔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인형 만들기나 비누 만들기 같은 만들기 코너하고 쿠킹 스튜디오도 있대요. 호텔에서 리조트 로비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네요. 장난감도 잘 돼 있다. 연못을 지나가야지. 근데 집에 응. 갈 시간이 돼서 가자. 아빠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보드게임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100. 오. 이거는 진짜. 와, 진짜 많이 있어. 아, 어디 있지? 오, 여기 다리 보드 게임 있어. 아, 그거 학교에 있어? 안 해. 그냥 말한 거야. 니꺼 아니구나. 아빠? 이제 내 차례야. 이건가? 어! 카드를 펼칠게. 어. 제일 먼저 똑같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돼. 거야. 응. 어? 이게 놓고 이게 여기 코 미치. 노란색. 예? 어렵다 이거. 응. 이거 못해 엄마. 엄마 꼴찌야. 그럼 어떡해. 다시. 인어공주다. 그치? 인어공주. 아니, 스포츠 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
먹을 건데. 짠. 어, 맛있다 맥주. 맛있네. 되게 향긋해. 처음 햄버거가 초벌돼서 나와서 좋다. 다 구워 나오고. 계란찜. 계란찜 엄청 고소한 향이 나요. 탱글탱글. 삼겹살은 김치찌개죠. 아, 고기 향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맛있는 돼지기름 냄새 되게 오랜만이다. 장난 아니야. 제주에서 돼지고기를 먹으러 오면 꼭 이 액젓을 주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어. 지금 고기 먹고 있는데 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지? 아, 우리 아빠가 이런 영이나물, 방풍잎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베트남 가서도 고수가 이렇게 거슬리지 않고 맛있었나 봐. 먹어. 이거 바르고 마스크 하고 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착용하면 여기가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리모컨을 누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비가 오면서 건조함이 좀 해소될 거라고 합니다. 먼지로 인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출근을 해야 돼서 먼저 서울로 올라가고 이제 저랑 루카스랑 둘이서 제주도에 조금 더 있다가 저녁에 비행기로 서울에 올라갈 거예요. 잘 잤어? 더 잘래? 또 햄버거?
조끼를 입고 헬멧도 써야 돼. 말 응가가 많네. 뭐야 그게? 제주에 사는 지인이 있어서 같이 점심 겸 저녁을 먹고 그러고 서울에 가려고요. 길이 너무 예쁘다. 노란색 꽃이야. 꿀벌들이 있어. 루카스 왼쪽 봐봐. 와, 진짜 멋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맛. 이모 따라갈게.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대박이지. 살아있는 거 하나. 너무 좋다 진짜. 나 이도 들었더라. 우리 지나온다고? 아 지나온다. 맨 끝에 있는 거 올라가고 진짜 힘들게 버티는 거. 야, 우리 이거 먼저 먹자.